그냥 유치원이야. 토요일날 뭐 다른 건 아니고 혹시 시간 되나 해서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날 좀 데이트하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편집 보내. 그 뭐 만나서 뭐 강남동에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도 있고 해서 거기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뭐 드라이브도 좀 하고 드라이브하면서 음악도 듣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차도 마시고 그리고 뭐 저녁에는 뭐 둘이 보는 게 좀 불편하면 뭐 친구들 불러서 같이 거기 그 청담동 쪽에 진짜 번데기탕 정말 잘하는 데 있거든.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생맥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네, 영상 편집을 해. 가능하면 토요일 날 꼭 시간 비워두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보고 싶다. 답장 줘. 요즘 근황을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? 우리 진짜 오랜만에 우리 중짱 오랜만이 뭐야? 왜 그래? 어? 그 중짱이란 건 저희 JYG 측근의 우리 가까운 직원분들이 저에게 쓰는 그 중짱 그렇죠. 우선은 재중이 형은 여러분 다시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네. 네. 그 불금에 이제 나오는 스파이. 오늘도 새벽까지 촬영을 하고 오셨다고. 또 아침에 또 일찍 촬영을 하고. 네. 네. 아, 어떠세요, 요즘? 재밌어요. 네.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. 근데 좀 싫은 건 멤버들을 정말 어느 때보다 잘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. 이제 재중이 형 요즘 드라마 촬영 때문에 많이 되게 바쁜 걸 알고 있고, 저 또한 이제 제가 또 3집 앨범이 나와서 또 앨범 녹음과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. 좀 있으면 발매잖아요? 예, 뭐, 그쵸? 이게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곧 금방 발매인데, 유천 씨가 저는 뭐 하고 사시는지가? 저는 뭐 그냥 요즘에는 그냥 시나리오 읽고, 거의 집에서 안 나와요. 집에서 영화만 보고. 그래요? 네. 제 측근들이 유천 씨 밖에서 좀 봤더라고요. 많이 봤어요. 아, 나올 때도 물론 있죠. 아, 그쵸. 소주 한 잔 하러 나올 때도 있는데 두 잔간에서는 두 잔 안 하고 세 잔 이상. 우리 그죠? 발렌타인. 발렌타인데이에 유천 씨와 재준 씨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? 아, 저는 발렌타인데이 때 중국에 있어요. 팀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어서 저는 뮤직비디오 촬영 전날이라 다들 일하네요. 멋진 것 같다. 아, 유천 씨는 일이 아니네. 아니죠. 그게 일이야? 아니 중국에 계신 팬분들과 데이트를 하는 건데 팬미팅이야? 나 진짜 처음 본다. 나는 팬미팅은 일이라고 생각해. 나도 일이 없어. 왜냐면 근데 그래도 좀 프로페셔널한 마음가짐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책임감이 있다. 책임감을 난 매일 팬미팅만 하고 싶어요. 저는. 나도 팬미팅을 일이라고 생각을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럼 좀 약간 아 그렇죠. 저 일은 아니죠. 즐거웠고요. 저희가 이제 또 있으면 다 그 발렌타인데이인데 그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 좋아했던 뭐 이상형 그리고 좋아했던 뭐 타입의 변천사 이런 타입? 거를 지금 예 지금 또 이 상황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준수 씨는 처음에 원래 김정은 선배님이 예 저도 아까 그 봤는데 가문의 영광이었나? 아마 그거를 보고 그 김정은 씨 팬이 됐었고요. 또 손예진 씨는 이제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보고 또 팬이었죠. 그대로인지. 지금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건강미가 있고. 예, 건강미가 있고 좀 그런 활달한 발달한 성격. 발달이 아니죠. 발달이 뭐죠? 그러니까 발달한. 발달된 분이 활달한. 활발한. 아, 활발한. 네, 활발한 성격. 지중 씨는 어떤 그 원래 전인아 선배 원래 전인아 선배님하고 그다음 강수현 선배님이었는데 네. 예전에는 좀 전체적인 느낌을 좀 많이 봤었는데 전 예쁜 게 좋아요. 정말 손만 예쁘다던가 아니면 다리만 예쁘다던가 이게 딱 느껴져요. 저 하나만 예쁘다던가
그렇죠. 아, 저 느낌들이 있잖아요. 느낌이 있어요. 저도 그런 거 하나 생긴 게 있어요. 뭔데요? 목소리가 이뻐도 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정말. 유천 씨는? 저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 김태현 씨 되게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서양적인 느낌 안에서도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. 어쩌나 저쩌나 발렌타인데이는 저희는 일단 그러네요. 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죠. 정말 외로운 영혼들이에요. 그렇죠?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날 일은 하고 계시겠죠. 다른 날은 아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일은 하고 계시고 또 학업에 충실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아 14일이면 토요일 아닌가요? 빨간 날입니다. 아 일찍 끝나는구나. 네. 너무 좋네요. 그날 와 최고의 날이네 커플들한테. 그렇죠. 커플이 아니어도 커플이 아니어도 좀 달콤한 초콜릿 만들거나 좀 사서 제 친구들한테도 주고 아니면 아버지한테 있어 삼촌한테 오빠한테 한번 드려보세요. 좋아하실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토요일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저희는 일하러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뿅. 야 뿅. 나는 지금 내가 하나 둘 셋이 또 이제 뿅 해야 되거든. 뿅. 빠이 빠이 뿅 뿅 빠이 빠이. 30대들이 하나 하나 둘 셋 빠이. 아이 말 아니 너무 알아.